IBS i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to focus on world-class basic science research. Our vision is to make discoveries for humanity and society through creative research. At our 25 research centers as of now, researchers are conducting creative and original research, including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life science,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utstanding researchers will continuously settle in one of our research centers, which we are planning to establish up to 50. 원자들이 와서 변화가 되고 형성이 되고 이런 걸 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만약에 이런 그 어려운 연구를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연구를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IBS의 강점이 있는 건데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은 국력입니다. 국가의 수준이죠. 문화적으로 어느 수준이 된 나라에서나 기초과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원천 기술에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 연구단 경우는 RNA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성장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과정에 조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RNA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만들어지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IBS는 원래 설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단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연구원들의 시너지 역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화된 그런 연구단체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그런 코어 퍼스리티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 그게 매력적이라서 제가 이곳 IBS를 오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한국 IBS에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단히 연구시설을 구축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나노기술은 IT 분야나 에너지 분야, 의료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그 나노 입자들을 합성하고 또 그 나노 입자가 가진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규명해내고 나아가서 그 다양한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분야나 에너지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물리론연구단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입자물리학하고 우주론 이론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입자물리학 우주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을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혹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궁극의 해답을 구하려고 최종 목표로 삼는 학문이랄 수가 있고요. 유전체 교정이라는 생명과학의 새로운 실험 기법을 개발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관계된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한다든지 식물, 동물에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가축이나 농작물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주 전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량, 망원경이나 또는 전파 망원경, 감마레이선 이런 것으로 이제 관찰해왔던 그런 질량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관측되지 않는 질량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와 배터리를 대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기존의 배터리 충전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충전 시간을 만 배 이상 단축시킨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차세대 전자기기, 특히 휴대용 전자기기에 아주 유용하게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은 생명체가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여 넓고 죽어가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실제 식물의 생산성 혹은 수확 시기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의 임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중형 가속기를 2021년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신소재 개발의 기반이 되는 물성 연구와 암 치료와 같은 의료 및 생명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There are worldwide only very few large-scale research organizations who are devoted to fundamental science. And IBS is going to be one of them, or is already one of them. I thought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try to win a center that would be located here, that would be dedicated to carbon materials and to making new classes of materials that could have very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but also advance the fundamental science.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기초과학이 발전을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되돌아보고 한국에 이런 IBS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과학 바탕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됐다. 이런 것이 제가 바라는 IBS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We are IBS입니다. IBS입니다. IBS. IBS입니다.